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궤가 기랏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7장의 전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법궤가 머물렀던 장소를 뭐 또 잊어버리겠지만 한번 본다면 실로에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에서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그래 잘났다 그러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소중함을 알아요. 그들이 법궤를 빼앗겼던 20년 동안에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일들이 생겨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시는 때일 수 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 사모하는 마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마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 신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의 삶에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자, 5절,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와요. 미스바에 다 모여라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종일 금식해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죄악들을 다 씻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종일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는 뭐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바라는 것, 너의 육적인 욕망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을 붙들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그들이 부른 이유, 다시 7장 3절과 4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의 에벤네셀 전투를 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며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이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 여기에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의 상징이 돼요. 에벤네셀 전쟁에서 이기려고 법궤를 가져왔으나 법궤를 빼앗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벤네셀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재미있어 하셔야 돼요. 자, 에벤에셀 전투가 일어났던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왔더니 누가 떨었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는데 그 전쟁에서 졌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에벤에셀 전투 사무엘상 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놈들은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떱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 있게 싹을 제거하려고 오는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그 에벤에셀 전투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세요. 줄쳐놓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두려울 때 온전한 우리의 제사가 필요한 거구나.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눈에 보이는 법궤가 능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법이고 어떤 것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행위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에벤네셀에서 보여주세요.